안녕하세요. 복싱매니지먼트 코리아 홍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주니어 패더급 무대를 평정했던 전 동양 챔피언이었죠. 최재원 선수의 일본 원정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테크닉과 기교파로서는 90년대 첫선에 꼽히던 그런 최재원 선수였고요. 동양 챔피언 상대에서 일본에는 첫 원정을 떠난 경기입니다. 최재원 선수는 1967년 출생을 했고요. 86년 3월에 한재철 선수에게 4라운드 판정승을 거두고 프로에 데뷔를 합니다. 88년 1월에는 제17회 전국 신인왕전 결승전에서 역시 90년대를 대표하는 기교파 복서인 김봉철 선수를 결승전에서 판정으로 꺾고 신인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1라운드에 다운을 허용했지만 후반에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김봉철 선수에게 첫 패를 안겨줬죠. 88년 11월에는 박영균 선수를 그 판정으로 또 격파를 하고 한국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데 박영균 선수는 이 첫 패를 당한 후에 후일 WBA 패더급 세계 챔피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89년 7월에 당시 동양 챔피언이던 정희연 선수를 역시 판정으로 물리치면서 동양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정희연 선수는 태국에서 따온 타이틀을 최재원 선수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동양 타이틀 방어전이 아니고 일본 원정 논 타이틀전 세계 랭킹전입니다. 지금 링위에 오른 나카다니 유키오, 일본 벤텀급 8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 선수의 전적은 14전 10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승은 전부 KO 승이고 또한 4패도 모두 KO패예요. 이 선수는 14전 모두를 판정까지 가지 않고 이기든 지든 KO로 승부를 본 뭐 아니면 도의 그런 전형적인 선수입니다. 상당한 펀치 파괴력이 있지만 반면에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부분 또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량은 최재원 선수가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카다니 선수가 홈팬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으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최재원 선수는 전적이 14전 14승, 5KO 승을 기록하고 있죠. 동양 타이틀은 두 차례의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침착하게 링 아나운서의 소개에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최재원 선수인데요. 일본이나 한국, 이 두 나라는 대개 경험이 많고 우위에 있는 선수를 홈코너에 배정을 합니다. 하지만 홈에 있는 일본 벤텀급 8위에 불과한 나카다니 유키오 선수가 홈코너를 배정을 받았고 최재원 선수가 청코너를 배정받는 일종의 홈링의 텃세라고 볼 수가 있죠. 나카다니는 최재원 선수를 꺾고 그 세계 랭킹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계 랭커인 최재원 선수를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자, 아래부터 좋았어요. 스피드에서 앞서 있는 최재원 선수가 여유있게 그리고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링을 넓게 쓰면서 스텝을 밟는 최재원 선수. 계속적인 레프트를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 레프트 정말 빠릅니다. 아, 라이트 좋았고요. 아까다니도 위력적인 주먹을 휘둘러 보지만 최재현 선수를 맞히지를 못합니다. 자, 최재현 선수의 깊숙한 레프트 잽은 흡사 스트레이트 같아요. 거의 한 발을 들고 뛰어들어가면서 레프트 잽을 맞히는 최재현 선수인데요. 지금은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야기오른 낙가다니가 반격을 시도해 보지만 최재원 선수는 멀리 떨어져 나간 후고요. 첫 클린치가 나왔습니다. 최재원 선수 완전히 자신감을 가졌어요. 지금도 레프트 잽을 6, 7번까지 내면서 낙가다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상대를 유린하는 최재현 선수고요. 저 최재현 선수의 레프트 잽에 낙가다니가 상당한 공격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마무리도 역시 최재현 선수의 레프트에서 끝이 났어요. 1라운드를 완벽한 우세 속에 마친 최재현 선수인데요. 지금 최재현 선수의 코너에는 사복을 입은 김현치 동아프로모션 사장, 그리고 대원체육관 김진길 관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링 안에는 김윤구 트레이너가 최재현 선수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재현 선수는 좀 불운한 선수죠.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한 그 거대 프로모션인 동아프로모션 소속이었기 때문에 세계도전의 찬스, 또 많은 경기를 치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였어요. 하지만 동양 챔피언이 된 89년도부터 90년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1년 7개월,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첫 방어전을 치르고, 지난 방어전도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홈링의 모노드 선수를 9라운드 부상 판정식으로 꺾고 2차 방어에 성공한 최재현 선수예요. 2라운드에도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하는 최재현 선수인데, 자, 지금 낙가다니의 레프트가 살짝 얹히면서 최재현 선수의 스텝이 흐트러졌습니다. 일본 관중들이 잠시 흥분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최재현 선수에게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현 선수 경기 정말 잘합니다. 대단한 테크닉이죠. 동우진 아까다니 선수가 최재현 선수를 맞추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까다니의 펀치의 궤적은 점점 더 커지고 이제는 가드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가드를 내리고 막싸움식으로 돌진해오는 낙가다니인데요. 아, 좋아요. 좌우 퍼컷 좋았습니다. 아, 최재현 선수의 주먹의 강도도 좀더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자, 무지막지한 낙가다니의 공격을 피해서 요소요소 허를 찌르는 최재원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충격받은 낙가다니고요. 아, 이렇게 스탠딩 다운으로 첫 다운을 뺏어냅니다. 라이트가 턱에 제대로 꽂히면서 충격이 큰 낙가다니인데요. 자, 라이트 좋았어요.
두 번째 다운이 될 때 레프리가 경기를 스톱시켰습니다. 아주 통쾌하게 공격 일변도로 돌진해오는 낙가다니를 링에 쓰러뜨린 최재원 선수. 2라운드에 KO승을 거두면서 15전 15승 6KO승째를 기록을 합니다. 두 달 전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동일 타이틀 원정 방어전에 성공을 하고 두 경기 연속 해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최재원 선수입니다. 스피드와 기교는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셨지만 정말 대단한 최재원 선수예요. 상대인 나카다니 선수도 14전을 치른 그것도 10승이 전부 KO승인 일본 랭커인데 최재원 선수가 일방적으로 유린하면서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듬해인 92년에 두 번의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모두 KO로 성공하고 WBA 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간 때가 최재원 선수의 최전성기였죠. 그러나 이후로 여러 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기를 갖지 못합니다. 국내 프로복싱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흥행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고요. 한 번은 경기 당일에 대회가 취소되는 불운까지 겹치면서 경기 감각을 잃고 사기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동양 타이틀 4차 방어전 이후 1년 5개월 만인 93년 12월에 국내에서 안토니오 세르메뇨와 WBA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 최재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둡니다. 세르메뇨는 후일 두 체급을 제패하고 세계 챔피언에 세 번이나 오르는 명복서죠. 최재원 선수에게 당한 패배가 첫 패입니다. 전성기 시절 이렇다 할 경기조차 갖지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최재원 선수는 94년 7월이 되어서야 라스베이거스에서 당시 WBA 챔피언이던 윌프레도 바스케스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인파이터에게는 약했지만 기교파 복서에게는 극강의 모습을 보였던 바스케스와는 상성도 맞지 않았고 직전 3년간의 3경기밖에 치르지 못한 최재원 선수로서는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자체가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아 프로모션의 선배들처럼 꾸준한 경기를 치르면서 92년이나 93년 정도 세계 도전이 성사되었다면 누구보다도 세계 타이틀 획득의 가능성이 높았던 최재원 선수였는데 말이죠. 돌아보면 시대를 잘못 만난 선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